Am I broken? And am I...안녕하세요. 샌작가입니다. 오늘은 샌작가 릴레이 월간 엽서의 주제인 반려 두 번째 사파 작업 영상입니다. 반려, 짝이 되는 동무 혹시 있으신가요? 반려자, 반려동물, 반려식물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양한 짝꿍이 되는 동무들과 함께 살아가죠. 한 달 한 달 주제를 바꿔가며 작업을 해왔던 저에게 두 달 혹은 세 달간의 릴레이 작업은 생각보다 긴 여정입니다. 이런 여정을 이끌어갈 주제로 반려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반려가 가지는 따뜻한 의미가 크게 다가와서입니다. 물론 부담감도 생기고 긴장도 되지만 핸드크림 한번 바르고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찬찬히 풀어보려 합니다. 오늘 사파에는 역시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. 하지만 곁에는 반려라는 뚜렷한 대상은 보이지 않아요. 그저 주인공은 잔디와 풀숲, 나무들 사이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. 언니의 머리 위로는 두 마리의 새가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. 동글동글한 날개와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. 삼각구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듯 혹은 관찰하는 듯한 이들의 관계는 어떤 느낌의 반려로 해석이 될까요? 노랗고 상큼한 옷이 쓸쓸한 그림은 아니라는 힌트를 줍니다. 언니의 디저트 접시에 노란 샴페인잔이 있네요. 고유하고 차분한 그림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작은 강렬함을 주기 위해서 언니의 머리는 흑발로 결정했어요. 곱게 립과 치크 메이크업도 해주고 눈썹에도 힘을 줍니다. 클래식한 링 이어링은 샌작가 그림에서 빠지면 섭하죠? 그림 작가로 지내면서 작업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외출이 잦은 편은 아니에요. 원래 성격도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성격은 아니지만요. 그래도 가끔 예쁘게 꾸미고 싶을 때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주인공 언니들한테 입혀보면서 풀어요. 이번 사파에서 반려는 나의 소유나 내 것의 의미가 강한 반려가 아닌 자연 그대로 공생하는 것들로부터 함께 살아감을 느끼는 그런 자유로운 반려를 표현해봤어요. 앞 잔디밭에는 언니의 마음같이 몽글몽글한 노란 꽃도 피워줍니다. 작업이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. 이번에도 샌작가가 좋아하는 초록 식물들이 가득하네요. 작업 완성! 그럼 샌작가는 다음 작업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